오, 이거 뭐고? 날에 깨워서 저기 가야 할 거다. 돈가스 먹으러 가야 된다. 남산에 일찌감치 갔다 와야겠다. 그냥 날이 왔어요. 피곤해 많이? 힘들어? 차들이 좀 있다? 그치? 여러분, 저희 바로 돈가스는 못 먹는 게 돈가스집이 문을 안 열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남산 엔타워 한번 찍고 내려와야 돼요. 정말 죄송하지만 딸이 여기 있을래? 진짜 괜찮다네. 나 너무 힘든 것 같아서. 우와, 여기가 어디냐면 남산 슬리퍼 신어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? 뭐 산도 아니고 여기 식물원이야. 식물원 어디 갔나? 그래, 나야 빨리 안 오면 간디. 여기 둘레길이래. 여기 어디지? 일로 가는 게 더 빠르지? 가봤어야 알지 여기. 응? 맞지?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여기래요.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. 이거 여기 찍으러 가야 되거든? 일로 가는 게 빠를까? 일로 가는 게 빠를까? 그래? 나를 근데 레알 등산 온 것 같네. 뒷모습. 나를 좀 피곤한가 봐요, 이 여러분들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나를 등이 굽었잖아.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풀이가 다. 어? 나를 진짜 등산하러 온 것 같아. 패션이. 맞지? 나를 야킹했어, 금방. 나래야 되게 그림이 예뻐,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. 푸르러! 어? 아니, 나래야. 그냥 올라가려고 방송 킨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야지, 이 노잼아. 어? 아, 진짜. 어? 내가 왜 느린데? 아, 나 같이 가자. 자. 오늘 빨리 걷지 말라고. 왜? 이거 같이, 같이 가야지 나랑. 너도 빨리 가. 우리 여자들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. 여러분 공감하시나요? 알았다. 따라오나, 그럼. 씨. 따라오라고. 아니, 따라오라고. 따라오라고. 아니, 나래야. 왜 저한테 자꾸 뭐라 그래? 차근차근
하루를 생각하면서 걸어야 될 거 아니야. 페이스? 아니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라고. 마치 졸라 긴 등산로를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. 여기는 그냥 여기 오갈래인데?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? 지 혼자 힘들어하는데? 혼자 진지하게 등산하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. 아무렇지 않은 산책로라 생각하면서 걸어야 안 힘들다니까? 나도 힘들지 지금. 왜 그런 줄 알아? 이렇게 그냥 어?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어 맞나보네. 아 백국이 감사합니다. 나래는 내가 봤을 때 체육하러 왔나봐. 여유를 가질 줄 모르네. 이 자연과 제일 어울리는 게 바로 여유야 나래야. 나래는 그냥 돈가스밖에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빨리 갔다 올라 그러는 거잖아. 어? 나 돈가스 살 돈 있어? 아니? 어차피 다시 내려가서 가야 돼. 나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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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저럴까? 아니, 밥을 안 먹여서 그런 걸 되게 예민하네. 가서 한번 혼내야겠. 뭐? 이 나래! 나래야, 이 오른쪽을 봐. 이 자연을 보라고. 나래 봐봐, 한 번만. 이 봐, 자연. 아니, 자연이 어때? 알겠어. 왜? 자연을 보라. 아! 나래, 근데 갔다가 내려오면 딱 나한테 말할걸? 혜림아. 자연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. 어? 네. 아니 나래가 길을 안다 그랬는데 다 더 늘어났는데 1400m로? 아니 자연이가 길을 안다고 빨리 왔는데 890m 남았다고 금방 가는데 갑자기 1400m로 줄어들었다고. 나 쪽은 이거네 경사진대고 나래 쪽은 계단인데 보여줄게요. 이렇게 돼 있다. 근데 날씨도 꿉꿉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그렇네. 뭘 대판 싸워? 안 싸운다 우리. 아 알겠다. 여러분들의 조언 잘 들었습니다. 자꾸 말 걸지 마라. 차라리 조용히 그냥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. 알겠다. 나래야, 나래 말 안 해도 돼? 내 혼자 말해볼게. 나래야, 나래 마음을 몰라서 미안해. 오. 아 진짜요? 나래야 버스 타고 와라. 나 아 저는 오늘 좀 운동을 좀 해야 돼가지고. 혹시 남산타워까지 가시나요? 맞죠? 이게 아 진짜요? 여기 꼭대기층에 나 돈가스인지 한번 알아볼까 내가? 있겠지? 아. 나래야, 내 부엉이 갔다 올게. 여기 있어리. 지금 문 열었나요? 부엉님. 부엉이 사장님. 부엉이 사장님. 여기 몇 시에 오픈인가요? 아,
11시 반부터 오픈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죄송합니다. 아, 저 어떡하지? 아니. 나리 어디 앉을래? 구석탱이 좀 앉을까? 나리 잠못 잤다. 제가 30분도 못 잤어요. 나리 30분도 못 잤네. 내가 손님 끌고 가서. 미안해. 깜짝 놀랬나잉. 여기 누구 추천해줬다고?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 우리 막내들 추천해줘가지고 왔다. 냄새 닦았어. 여기 누구? 저 방금 닦았으셨나요? 하나만씩 안 드리고 있어요? 근데 이거 하나만씩 드릴 거야. 이게 큰일 났다. 아니 이거 뭔데? 왜 이렇게 큰데? 맛 리뷰해달라고? 싸가지 않아? 싸가지 않아? 집에 가면 안 먹어. 야, 저번에는 한 번은 집에 가면 안 먹어. 먹는 만큼 먹어. 집에 돗자리가 두 개라고 돗자리 하나 그냥 공식했어요. 그래서 내가 왜 버리냐니까 돗자리 하나 있으니까 그냥 버리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돗가리 돗자리가 두 개니까 하나를 버리겠대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돗자리가 두 개라서 버리는 거예요. 뭐 그게 아니야. 맞잖아. 뭐 아니 그래서 그냥 못 먹냐고. 뭐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멀쩡해. 그게 아니라 들어봐.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그냥 가자고 했냐면 우리 오늘 좀 먹어보러 온 거잖아. 아니 돈까스 말고 돗자리는 돈까스 이야기한 거야. 돗까리 돗까리 아니 돈까스 이야기했더라고. 아, 사람들은 돈까스 못 가면 보러 왔다니까. 돗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봐. 돗자리는 안 믿음하대. 그것도 한 명은 아니지. 너희 화장실 다
아줌마들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야. 팬들은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고 네 속옷 한 개라고 입었는데 왜 네 혼자서 도둑이 재발되는 것 마냥 팬들이 입었냐고 말하고 있잖아. 팬들은 당연히 입는 거야. 야 그럼 네 팬티 색 한번 맞을까? 팬티를 하나 더 맞을까? 정답? 안 입었네.